네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? 돌아온 봉원형입니다. 자,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더 킹 오브 파이터즈 2002 네, 팀 모드 최고 난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일본 팀. 자, 일본 팀은 좀 자신 있어요. 효렉이라 불리던 뭐야? 왜 이렇게 잘하지? 왜 안 나가? 이상한데? 기술이 좀 잘 안 나가네. 어, 그라지엔님. 야, 그라지엔님 열혈 떨어지셨네요. 어디 그 누구지? 거울바라님이 그라지엘님이 떨어뜨리셨네. 축하드려요. 원래 저분이 여자리였거든요. 아, 큐어는 잘 못하겠다. 98 느낌이 아니야. 오. 일단 난 데니마루가 짱이다.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? 겁나 열심히 하네. 아, 되겠다. 베니마드 원맨 팀으로 해야겠다. 컴퓨터 너무 잘한다. 짱날 정도로 잘하네. 고로는 네, 좀 그래요. 브레퍼드님 뭐 하세요? 하, 갓 크리스탈님. 제이민 5858님 뭐 하세요? 차 있었는데? 혹시 안 나가노? 왜 안 나가노? 짱 나네. 썼는데? 캔슬 기사 이간. 예. 조금만 참아주세요. 이거 끝나고 해드릴게요. 정말 천천히 할 거예요. 농담이에요. 플레이 썼는데? 기술이 2002가 좀 특이해요. 커맨드가
아, 왜 안 나가지? 98 나오면 나가야 되는데. 그냥 맘 간 대로 하자. 와, 정말 좀 다르네. 어, 왜 안 나가노? 긴장하겠네. 기술이 안 나가. 98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. 어우, 또 안 나가네. 아, 저거 안 된다, 진짜. 니가 왜 쿄렉인지 알 것 같아. 쿄렉이란 별명을 달아줄 이유가 있었구나. 아, 또 안 나가네. 아, 이제 나가네, 씨. 너무 빨리 썼네, 내가. 선 입력이 안 되네, 이거. 몰랐네. 아이씨. 아이, 페이스북이 왜 뜨는 거야, 이거. 페이스북 쓰지도 않는데, 이거, 씨. 짱나네, 이거 못 뜨게 하는 방법 없나? 세파 모르는 사람 뜨지 않나? 여수 방바닥님, 멍멍이 조아님, 레이싱티님, 뭐세요? 그렇지. 아, 좀 늦게 써야 돼. 아, 피했는데, 씨.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. 아이고, 잠쳤다. 제가 줬는데요? 매니저 안 줬어요. 제가 줬습니다. 이제 이거 진짜 벌써요. 계속 줘요, 계속. 계속 줘요. 계속 줘요. 괜찮아요. 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줘요. 배가 고픈 녀석인가 봐요. 굶주렸는데. 또 쟤는, 근데 쟤는 녀석들은 귀여워. 막 짱난다 이런 것보다는 귀여워 하는 짓이 뭐.
아, 왜 안 잡히노? 이게 선입력을 하면 안 돼요, 선입력을. 아, 괜찮아요. 아,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. 그런 건 자신있게 얘기하세요. 자신있게 얘기해요. 왜 움츠려듭니까? 얘기해놓고 왜 제인이 돼요, 제역제인. 자신있게 얘기하라니까요. 누가 잡아먹습니까? 자신있게 얘기해요. 크다! 크다! 저 수컷입니다. 이거 뭐 감사합니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. 근데 쿨러 같은 몸매는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여자분들은 쿨러 같은 몸매를 좋아합니다. 왠지 아세요? 여자분들은 이 쿨러 같은 몸매가 핏이 잘 살아요. 그러니까 쇼핑모델, 피팅모델이 쿨러 같은 몸매. 쇼핑모델, 여성 쇼핑모델 보면 여자분들이 하나같이 다 말랐어요. 좀 과하다 싶거든요. 남자 봤을 때 막 난민 수준으로 말랐어요. 여자분들은 저게 좋아. 왜냐면 옷핏이, 옷 라인이 다 잘 살거든요. 사진상으로 말랐으면 실제로 더 말랐다 소리거든요. 그 쇼핑몰 사진에서 말라 보이면요, 실제로는 진짜 뼈밖에 없다는 소리거든요. 근데 여성분들은 그걸 좋아해요. 왜냐면 여자분들이 같은 여자끼리 있었을 때 자기가 이제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실루엣이 있잖아요. 비율이나 실루엣이 딱 잘 드러나기 때문에 쿨라 같은 몸을 좋아합니다. 물어보세요. 여자친구 있으면 물어보세요. 뻥인지 아닌지. 그래서 김민희 같은 몸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, 여자분들. 남자들 별론데. 아이씨. 못 이기겠네. 아, 못 이기겠다, 역시. 버려야겠다. 오케이겠네. 이게 약간 그런 스타일이 뭐냐면 조이스틱 회사는요. 아, 붕어 형님 실례지만 조이스틱 회사 모델명 알 수 있을까요? 네, 조이스틱 회사는요. IST 몰입니다. I 영어로 I, 아, 알파벳 I, 알파벳 S, 알파벳 T, IST 몰. 쇼핑몰 할 때 몰. MALL. 그래서 IST 몰. 회사 이름이 IST 몰이에요. 스틱의 이름은 메이크 스틱.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메이크 스틱 프로입니다. 프로. 아마추어 아닙니다. 메이크 스틱 프로. 그러니까 IST 몰에서 만든 메이크 스틱 프로입니다. 아시겠죠? 뭐 좀 즐겁게 보셨나 모르겠네. 근데 이게 좀 2002 같은 경우에는 팀 엔딩을 해도 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보통은 킹오파가 좀 제가 이 팀 플레이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킹오파가 보면 그 팀마다 고유 엔딩을 그 팀만의 엔딩을 좀 만들어 주거든요. 스페셜로 팀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. 이 팀을 만든 이유가 그거잖아요. 각자 사연이 있는 세 명끼리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을 통해서 이제 대회에 참가하는 그게 의잖아요. 2000 킹오파는. 근데 2002 같은 경우에는 2002 자체가 98차로 드림매치이기 때문에 물론 98을 같은 경우에는 드림매치를 하더라도 팀엔딩으로 팀으로 깨게 되면 팀, 그러니까 팀 스페셜 이미지를 하나 보여줘요. 근데 2002에서는 팀을 하든 팀 에디트를 하든 차이가 없어요. 아, 바나제 세상에. 네, 백기사모 감사합니다. 아, 예. 이 와중에 수자님 가만히 있는 거 좋고요. 백계성은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좀 불태울게요. 제가 오늘 새벽 2시까지 하겠습니다. 그 2002 같은 게 보니까 커맨드가 좀 가벼워요. 그러니까 이건 그 커맨드 가벼워. 기술 같은 게 98 같은 경우는 그 커맨드 입력이 좀 무거워가지고 기술을 쓸 때 선입력이 가능하거든요. 근데 200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약간 애먹었던 게 선입력이 안 돼요. 선입력이. 그리고 그 짤콤보라고 하죠. 짤콤보. 짤로서는 짠발 짠손으로 넘어가니 짤콤보가 굉장히 빨리 들어가요. 98은 좀 묵직하게 들어가거든요. 그 차이가 있습니다.
플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